자, 지승현 감독으로서 이제 김영현 선수의 모습이 확실한 변화를 조금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. 아, 온사이드예요. 전방쪽 정혜욱, 정혜욱 잡아놓고 슈팅! 골!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. 정혜욱! 아, 그렇죠. 이 정혜욱 선수 이런 장면 놓치지 않는 선수거든요. 한 번에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사이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이 패스 정확하게 또 속도 그리고 피지컬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또 보여주면서 또 좋은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음성 글로벌 선진학교입니다. 자, 오늘 경기 시작 전 정찬양의 인터뷰에서 정혜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죠. 이제 또 답변을 했었는데요. 정혜욱 선수가 그 정찬양 선수에게 또 보답을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. 여기서 정찬양 선수의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요. 네. 아, 이런 장면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혜욱이기 때문에 멋진 속도와 득점력, 결정력까지 보여주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는 단 한 번의 카운터어택, 그리고 정혜욱 깔끔한 골.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글로벌 선진 중 정혜욱. 자, 흔들면서 왼발 낮은 크로스! 다시 한번 슈팅! 골! 골! 고하명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! 아, 이번에도 왼쪽 측면에서 정혜욱 선수가 개인기량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힘들게 하는 장면, 그리고 크로스까지 정확했거든요. 앞쪽에서 잘라 들어갔던 양주찬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지만 뒤쪽에 있었던 고하명 선수에게 또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입니다. 자, 고하명의 득점과 함께 고하명 선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. 네, 확실히 또 글로벌 선진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기독교 계열의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네. 예배도 드린다고 해요, 계속. 네, 그만큼 좀 팀을 잘 찾아간 게 아닌가. 네, 굉장히 또 그런 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셀레브레이션 장면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정혜욱의 좋은 크로스. 자, 우선 첫 번째 슈팅은 골포스트에 맞고 나왔는데요. 그렇죠. 세컨볼 상황에서 고하명 선수의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네, 이 장면에서 이제 크로스 직전에 정혜욱 선수가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겨내는 모습이 나왔고요. 네. 정확한 크로스, 그리고 마지막 이 골문도 맞고 나온 세컨볼까지도 고하명 선수가 너무나도 정확한 위치에서 네, 또 골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한 골과 두 골 차이는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가옵니다. 그렇죠. 자, 헤딩! 골! 빠른 추격골! 지금 득점 인정이 됐어요. 그렇죠. 네, 김영빈 선수의 득점. 뒤쪽에서 한 번에 넘어온 크로스, 얼리 크로스를 김영빈 선수가 헤더로 만들어냈고요. 심재만 골키퍼의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했기 때문에 네. 김영빈 선수의 헤더가 손쉽게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진행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가는 크로스가 너무나도 정확했고 네. 심재만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골문 쪽에서 이제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헤더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. 너무나 정확했던 킥과 그리고 깔끔했던 마무리. 그렇죠. 글로벌 선진 중의 입장에서는 수비